국안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가스공사 사장님. 예. 네. 그 매년 산업부 출입기자단 해외 현장 취재 지원 사업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예, 했습니다. 지난 8월까지. 네, 이게 뭐 회계상 어떤 명목으로 계정을? 그 가스공사의 해외 자원개발 사업 현황을 소개하는. 네, 네. 홍보하는. 기자들을 돈을 매수하는 행위잖아요. 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이게 어쨌거나 사장님까지 결재가 되신 사안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뉴스타파는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분석해 4년 전 한국가스공사에서 벌어진 이해할 수 없는 공짜 해외 출장 사례를 취재했습니다. 2016년 5월 한국가스공사를 출입하는 기자들이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행선지는 미얀마와 인도네시아. 가스공사의 동남아시아 사업장을 취재하는 일정이었습니다. 기자들은 먼저 미얀마 가스전을 방문하고 인도네시아로 넘어가 천연가스 공장과 가스전을 둘러봤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가스공사의 내부 문서입니다. 문서의 제목은 산업부 출입기자단 해외사업 현장 취재 지원. 지원 대상은 연합뉴스와 이투데이, 뉴시스, 머니투데이와 MBN 등 국내 주요 언론사 기자 13명입니다. 그리고 7박 9일 일정의 출장비 전액을 가스공사가 부담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한마디로 공짜 출장이었던 겁니다. 가스공사가 돈을 쓴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5성급 호텔 숙박비만 기자 한 명당 $1,700. 우리 돈 200만 원 이상이 들어갔고. 공공기관 입장에서 이렇게 뭐 먼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막 5성급 호텔을 잡아줬던 건가요? 현장에 가서 숙박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현장에 인근에서 그래도 그렇게 또 대규모로 이렇게 좀 숙박할 수 있는 데가 그 찾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예, 5성급 호텔을 뭐 일부러 뭐 그쪽에서 그 요청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의도적으로 잡은 게 아니고. 1인당 300만 원이 넘는 항공료와 식사비, 심지어 음료비와 여행자 보험료까지 가스공사가 부담했습니다. 이렇게 기자 한 명당 총 지원 금액은 약 730만 원. 가스공사가 이 행사에 쓴 돈은 모두 1억 4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뉴스타파가 확보한 가스공사 내부 문서에는 유독 눈에 띄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1억 원이 넘는 공기업 자금이 들어간 이 해외 출장이 가스공사를 출입하는 기자단의 요청으로 추진됐다는 내용입니다. 출입기자단이 기관장한테 해외 현장 취재 지원을 요청했다 이렇게 써 있는데 배경을 좀 알 수 있을까요? 그 기자들이 해외 현장 안 가보고 기사를 쓰기가 상당히 좀 한계가 있다. 가스공사 해서 기사를 좀 그 멋있게 쓰기는 한번 그 가서 방문해서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실제로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요청이 계속 있었어요. 그게 뭐 기자단 간담회나 아니면 기관장 인터뷰 때 그렇게 계속 있었단 말씀? 예, 간담회 때 그런 요청들이 쭉 있어 왔었거든요. 가스공사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원개발 분야 공기업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직접 지분이 34%에 달하고 매년 수십억 원이 넘는 정부 보조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1억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간 기자들의 해외 출장을 진행할 당시 가스공사는 6천억 원이 넘는 당기 순손실을 기록할 정도로 경영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결국 적자에 허덕이던 공기업이 국민 세금을 들여 기자들에게 해외 출장 기회를 제공했던 겁니다. 기자들에게 제공된 공짜 해외 출장은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2016년 8월, 가스공사는 기자들을 데리고 미국과 멕시코의 해외 사업장을 방문하는 2차 해외 출장을 추진했습니다.
이 행사 역시 출입기자단이 먼저 요청해 이뤄졌습니다.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한 달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매년 보니까 1년에 한 번 정도씩 했더라고요. 그런데 예. 올해는 두 번 하신 이유가 있나요? 아마 그 김영란법 시행하고 상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또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시니까요. 이승우 사장님이 국정감사한 말 중에 원래 그 전까지는 다 한 번씩 하다가 왜 이때만 두 번 했냐 하면서 하니까 김영란법을 언급하셨어요. 아마 그때 분위기가 그러니까 뭐 시행 전에 땡겨서 했다는 겁니다. 김영란법 있으니까 앞으로 못 가니까 뭐 이제까지 1년에 한 번씩 하다가 이제 사이트 되는데 이렇게 보이려고 막 1년에 두 번 했다 그렇게 시작했었고 당시 출장 일정표를 보면 가스공사는 1차 행사 때와 마찬가지로 기자들에게 5성급 최고급 호텔을 제공했고 취재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문화체험 명목의 비용까지 지출했습니다. 체험을 보니까 이렇게 막 빨리 먹었던 음식으로 체험했더라고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호텔에서 음료비 네. 실제로 문화체험을 한 건 아니고? 네, 그렇죠. 그냥 문화체험이라고 해서 써버린 거예요. 네. 이게 뭐 커피나 음료 이런 정도인데. 이 두 번째 공짜 출장에 가스공사는 기자 한 명당 700여만 원. 총 1억 4천만 원이 넘는 돈을 썼습니다. 그럼 이렇게 공짜 출장을 다녀온 뒤 기자들은 어떤 기사를 썼을까? 가스전 가능성을 본 포스코 대우와 가스공사는 15년 전 미얀마와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과정은 험난했습니다. 미얀마 서부 해상에서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며 설상가상으로 IMF 위기까지 맞았지만 작은 부족을 몸으로 떼어가며 결국 10년 만에 가스전 발견과 함께 채굴에 성공했습니다. 기사마다 기술 수출의 성공 모델, 적도의 꽃, 대박, 잭팟이라는 수식어가 줄줄이 붙었습니다. BBS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한국형 LNG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해외 수출 영역 확대에 나선 한국가스공사의 사업 현황과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 특집을 전해드립니다. 저널리즘 전문가들은 출장의 결과로 나온 이 기사들이 편향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습니다. 지원을 받아서 현장에 나와서 취재를 해도 그렇게 긍정적인 측면 외에 뭔가 부정적인 측면도 또 시간을 두고 취재를 해서 균형 잡힌 기사를 쓰면 되지. 사실 원론적으로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제안해서 취재 편의를 다 특정 기관에서 봐주는 취재의 경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취재 일정도 다 짜여져 있습니다. 어디 가서 누구를 인터뷰할 것인지도 다 짜여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 프로젝트나 그 기관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홍보용 일정이에요. 홍보용 인터뷰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부정적인 면, 비판할 거리 이런 것들을 시간을 두고 취재해서 균형 잡힌 기사를 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잘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기사에 등장한 인터뷰의 대부분은 가스공사가 미리 섭외해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2016년 5월 1차 출장에 동행한 가스공사 기획본부장의 인터뷰는 언론사 11곳 중 8곳의 기사에 들어갔고 8월 2차 출장에 함께 간 가스공사 부사장의 인터뷰는 언론사 11곳 중 10곳의 기사에 실렸습니다. 저희 인수기지의 건설이 각국에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가스공사에게는 좋은 기회로 전 세계 가장 기술력이 높은 그러한 가스공사의 진출이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뉴스타파는 가스공사에 연락해 공짜 취재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가스공사는 서면 답변을 통해 해외 사업에 대한 기자단의 이해를 돕고 효율적 언론 홍보를 위해 출장을 시행했다며 부정적 관행이라는 외부의 지적에 따라 현재는 중단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취재진은 공짜 해외 출장을 다녀온 기자들에게도
수차례 이메일을 보내 입장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답변을 해온 기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런 공짜 출장은 비단 가스공사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역시 2016년에만 두 번 기자들에게 해외 출장을 지원하며 2억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썼고, 중부발전도 같은 해 해외 취재 지원 명목으로 3천만 원 가까운 돈을 지출했습니다. 이때도 역시 공짜 취재를 다녀온 기자들은 한전과 중부발전을 홍보해주는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산유국이지만 전력 수요 감당이 쉽지 않은 데다 석유가 한정된 자원이라서 대체 전력 수단이 필요한 건데요. 중동 최초의 원전 건설 현장에 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중부발전은 2006년 국제 컨소시엄의 일원으로 찌레본 발전소 건설 운영 사업에 뛰어들었고 현재까지 탁월한 운영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럼 홍보를 하는 건 괜찮은데, 혹시 기자들한테 이제 뭐 비행기 값이나 호텔 값이나 이런 걸 다 줘야 됐냐, 이제 그런 걸 다 지원한 거에 대해서 이제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됐을까라는 이제 의문도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긴 한데, 여튼 그 부분은 여튼 뭐 비용은 뭐 저희가 자료는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은 뭐 부담은 하긴 했지만, 네, 글쎄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긴 한. 유수 소비자들이 보았을 때의 취재 과정 자체가 갑질이고요. 그리고 보도 내용 자체가 상당히 지원 기관에 편향되어 있는,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취재 과정과 보도 내용을 보았을 때에 이런 언론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언론이 계속 이런 식으로 취재를 하고 보도를 한다면 이미 뭐 한국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졌다고 하지만 더 끝을 모르고 떨어지는 그런 뭐 후폭풍을 겪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런 식의 공짜 취재 관행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는 사라졌을까? 뉴스타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언론의 공짜 취재 관행을 오는 25일 추가로 보도할 예정입니다. 뉴스타파 홍주환입니다. 문서를 보니까 그 협의회의 요청에 따라서 이 투어를 진행한다라는 식으로 썼더라고요. 전국에 있는 사정단들 같이 오는데 필요할 수 있는 같이 하면 좋겠다. 공문을 좀 보내달라고 해서 저희가 공문을 보낸 거예요. 예,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야. 분명히 소위 애국 이런 것이 아니야. 진실이야.